같은 다섯 명은 쿠팡 자체 브랜드 고양이 배변용 모래에 한 달 남짓 집중적으로 후기를 달았는데 많게는 한 사람당 200리터 넘는 모래를 산 셈입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직원들을 동원해 거짓 후기를 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기이한 패턴을 보이는 리뷰어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거죠. 추정하는 것은 뭐 낮은 가능성으로 체험단이 한 것이거나 내부 직원이 한 것일 것이다. 기존의 제품들이 후기가 뭐 몇천 개 달려서 판매량을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쿠팡에서 신제품이 나오면 급속도로 해당 제품의 후기 수가 증가하고요. 참여연대 등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이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쿠팡 직원이 소비자로 가장해 거짓 상품평을 작성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며 직원이 쓴 후기는 직원임을 반드시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쿠팡의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참여연대가 계속해서 쿠팡에 대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손가락을 크게 다친 할머니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당장 수술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의료진이 기지를 발휘해 할머니의 손가락을 지킬 수 있었다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홍정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음압 캐리어로 환자를 옮깁니다. 수술실에선 곧바로 환자의 손만 내놓은 상태에서 봉합수술이 이뤄집니다. 손을 다친 사람은 72살 김모 할머니. 지난 2일 식당에서 일하다 제면기에 왼손 약지가 끼었습니다. 응급 봉합수술이 필요했지만 수술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마땅한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처치만 받은 상태로 하루 넘게 집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그냥 당황했죠. 그래서 빨리 이거부터 봉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는. 자칫 손가락 하나를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 할머니의 가족은 보건소에 급히 도움을 청했고 안타까운 소식은 천안의 한 병원에 닿았습니다. 이 병원의 의료진은 음압시설이 없는 수술실에서 어떻게 봉합수술을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환자를 이송할 때 사용하는 음압 캐리어를 떠올렸습니다. 음압 캐리어 밖으로 환자 손만 꺼내놓은 채 수술을 하기로 한 겁니다. 환자에 대한 어떻게 치료할 건가. 치료를 하겠다는 생각만 하면은 뭐 사실은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봉합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김 할머니는 코로나19 완치 판정까지 받은 뒤 지금은 회복 중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고맙고 그 생각만은 나도 눈물이 나요. 어떻게든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의료진의 열정이 기지를 발휘해 할머니의 손을 지켰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기아의 대장주인 홍도영과 150억 원의 사나이 나성범이 시범 경기부터 진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도영은 첫 홈런, 나성범은 적시타를 기록하면서 올 시즌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신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습 타격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타자는 김도영이었습니다. TV에서만 보던 구장에 와가지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새롭고 많이 설레는 것 같아요. 설레는 기분을 안고 나선 시범 경기에서 매서운 배트 솜씨도 뽐냈습니다. 자신의 말처럼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구장에서 홈런포를 쏘아올린 겁니다. 시범 경기 타율이 무려 5할. 김도영이 왜 제2의 이종범으로 불리는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개막 엔트리에 들어가 보고 싶고 최종 목표는 신인 확인이긴 한데 일단 1군에서 시합을 많이 뛰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이적생 나성범도 호랑이 유니폼을 입고 첫 안타를 신고했습니다. 7타석 만에 적시타로 김도영을 불러들였습니다. 저희 팀도 충분히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정말 우승을 꿈을 목표로 가지고 또 준비를 잘 해왔기 때문에 올 시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부터 기아에 합류한 나성범과 신인 김도영이 동반 활약하며 팬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줬습니다.
외국인 타자 KT 라모스와 키움 푸이그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라모스는 만루 홈런을 때려내면서 동료들과 기쁨을 만끽한 반면 시범 경기 타율이 1할대로 떨어진 푸이그는 무안타에 그친 뒤 관중석을 홀로 돌아다니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마요르카의 이강인이 레알마드리드전에 교체에 출전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문용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팀이 2대0으로 끌려가던 후반 33분, 후보 대신 교체 투입된 이강인. 11분 뒤 기습 헤더로 레알마드리드 골문을 위협합니다. 골대 위로 떠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강인은 계속 운전을 파고들었습니다. 동료와 절묘한 호흡으로 만든 위력적인 슈팅에 후에 날카로운 크로스까지 약 17분 동안 능력을 다 보여줬습니다. 이강인은 짧지만 강렬한 활약으로 선발 구보보다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강인의 활약에도 팀은 3대0으로 완패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10분 벤제마의 도움을 받은 비니시우스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베테랑 벤제마가 으로 추가 골을 터뜨린 뒤 후반 37분엔 헤더로 승부를 마무리했습니다. 두 골 도움 한 개를 기록한 벤제마는 22호 골로 리그 득점 선두를 붙였습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라치오의 이모빌레는 팀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라치오에서 144번째 골. 전설 피올라를 넘어 구단 역사상 리그 최다 득점자로 등극했습니다. 갈 길 바쁜 선두 맨체스터 시티는 크리스탈 팰리스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계속된 공격에도 득점 없이 무승부. 맨시티는 한 경기를 덜 치른 2위 리버풀에 승점 넉 점 차로 쫓기며 선두 저희 비행기는 곧 이륙합니다. 데이트 사전을 확인해 주시고 가시는 길 편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축구 울산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본선행이 걸린 플레이오프 단판 승부에서 신인 최기윤의 선제 결승골로 태국의 포트FC를 이겼습니다. 하루 전
체질이 무난했지만 내일은 기온이 유지하면서 서울과 충남, 전북에서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그 밖에 충청과 대구는 오전 사이에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서해안에서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짧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에도 연무가 남아서 시야가 탁해집니다. 모든 것이 빛의 감상이 사라져버릴 것. 과정은 복원하고자 하는 인물의 이제 영상이나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해당 인물의 어조나 억양 그리고 입모양 등을 학습하게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인물을 복원하는 장비 확보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